flew me international now. We could spend hours reading the signals, but that's so unoriginal. What if we took this back to my house? Under all these lights, I gotta take a minute, take a minute, take a minute to calm down. But I feel like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do you think that it would turn you on?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would you just run off and tell someone?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 I don't wanna feel like we're wasting time. 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SNS 쇼폼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전문가급 편집 프로그램은 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을 처음 다룰 때 도움을 주고 쉽게 편집할 수 있기로 유명한 원더쉐어의 필모라를 사용해봤습니다. 특히 AI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들도 클릭 한 번으로 적용되는 이 효과와 프리셋이 많아서 직접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직관적이고 편하게 다가왔고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드려볼게요. 혹시나 영상 보시고 꽤 괜찮다 하시면은 무료 체험 기간도 있으니까 영상 편집 초보자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AI 관련된 기능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필모라 13에서 버전 14로 업데이트가 돼서 더 강력해졌거든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편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쇼폼이 유행하는데 새로 화면이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활약입니다. 기존 AI 기능들도 좋았죠. AI 텍스트, 비디오 변환, 스마트 마스킹, 썸네일 생성, 음악 생성, 음성 복제 및 변조, AI 번역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더 강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숏 클립입니다. 긴 영상을 AI가 하이라이트, 자막, 템플릿이 추가된 소셜미디어용 쇼츠 클립으로 변환됩니다. 또 스마트 장면 자르기가 있는데요. 동영상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해서 불필요한 걸 제거해줍니다. 스마트 배경음악 생성이 있는데 자동으로 배경음악을 분위기에 맞게 배경음악을 생성합니다. AI가 정말 강화된 기능들이죠. 또 이밖에 AI 음향 효과라고 원하는 음향 효과를 프롬프트 텍스트로 입력하면 생성할 수 있고 얼굴 모자이크, 동영상 보정, 색상 팔레트, 번역, 인물 컷아웃 등등 AI 활용 기능이 정말 활용성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폰 호환입니다. 아이폰으로 촬영한 라이브 포토, 시네마틱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요. 이밖에 타임라인 자동 편집, 애니메이션 효과를 더 잘 적용하고 구현 가능해졌습니다. 필모라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윈도우 버전, 맥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모라 14라고 뜨죠.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온전히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구독 또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가격을 보면 1년 구독에 65,800원, 고급 연간 플랜 1년 구독은 79,800원이고 평생 라이센스는 108,000원입니다. 이 전문가용 프로그램이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게 가격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거 두 개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인데 매달 구독료가 46,000원 정도 되고 두 번째는 맥에서만 사용 가능한 파이널 컷 프로 X 평생 라이센스인데 449,000원입니다. 일단 필모라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맥, 윈도우 할 거 없이 원하는 기기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필모라를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 종행비를 선택합니다. 가로 영상은 16:9 기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세로는 9:16으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가져오기를 눌러서 편집할 영상을 모두 불러와 주세요. 여기는 영상, 사진, 오디오까지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일들을 이렇게 쭉 뜨면서 각각의 영상들을 플레이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타임라인 영역인데요. 불러온 파일들을 마우스로 그냥 끌어다가 옮기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영상들을 쭉 이어서 붙일 수도 있고 영상 위에 영상을 쌓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이어에 나오는 부분은 타임라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디오도 끌어다가 영상 아래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자유롭게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확인하다가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 빨간색 선을 옮겨서 가위 버튼을 눌러주면 영상이 잘립니다. 또는 이 단축키가 뜨거든요. 커맨드 B를 누르면 잘립니다. 상단 미디어를 딱 보면은 스톡 미디어라고 있거든요. AI 이미지를 생성해서 미디어를 추가할 수 있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는 이미 몇 가지 소스들이 들어있죠. 다양한 효과부터 크로마키 배경, 후티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끌어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음악을 추가해서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AI 음악을 생성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태그에 행복한 여행 팝 이렇게 생성을 하면 뚝딱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와, 이거 대박이죠. 효과음 음악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든 건 바로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녹음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녹음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원더쉐어.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정말 다양한 음성들이 준비가 돼 있고 속도, 피치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AI 번역을 하면 자막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바꿔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심지어 립싱크 기능까지 있어서 입모양도 AI로 맞춰줍니다. 아, 이건 진짜 신기해요. It's a pleasure meeting you. It's not just YouTube videos these days. SNS short form videos are flooding in too. Despite the numerous editing programs, beginners may find professional tools challenging to use. That's why I tested Wondershare's Filmora, known for assisting in easy video editing for novices. 자, 그 다음에는 자막 넣을 때 타이틀을 사용하면 됩니다. 영상에 끌어다가 넣듯이 자막을 끌어서 아래 타임라인으로 끌어주고 우측의 설정창에서 자막을 수정하고 글씨, 서체, 위치, 효과들을 정해서 자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자막 효과도 엄청 많아서 내가 일일이 효과를 적용해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프리셋에 자막만 수정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예능 자막, 3D 자막, 또 여러 테마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적용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효과를 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영상의 분위기를 바꿔주기도 하고 색다른 효과를 주면서 영상의 흡입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트랜지션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면서 전환을 시켜보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드래그를 해서 효과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펙트 효과입니다. 특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상에서 적절하게 이펙트를 넣으면 영상의 재미를 올려주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연 이펙트를 넣어주면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넣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인데요. 영상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거나 뭔가 분위기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필터처럼 영상 위에 올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필터의 색감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우측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필터 색감을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스티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가 많아야 됩니다. 매번 필요한 스티커를 찾아서 영상에 넣기는 귀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소스들이 들어있어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또 인상적이었던 건 AI 요소로 스티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하려는 스티커를 설명해서 텍스트를 적으면 스티커가 생성이 됩니다. 귀여운 강아지라고 텍스트를 쳤더니 딱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템플릿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이 많은데 영상의 앞부분, 뒷부분 사이에 들어갈 만한 템플릿입니다. 뭔가 진짜 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내용,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템플릿이 가득 있습니다. 이걸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면 클릭하여 자료 교체라고 뜨거든요. 이걸 눌렀을 때 영상이나 사진들을 교체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 대박이죠. 6년 넘게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소스, 템플릿, 효과들이 있진 않아서 추가적으로 효과 템플릿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AI로 생성을 하면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확실히 편집 피로도도 적게 들면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린 걸 종합해서 영상을 만들면 시간도 단축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상이 모두 완성이 됐으면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를 눌러볼게요. 비디오 생성을 눌러서 세부 설정을 합니다. 포맷, 해상도, 프레임까지 설정해서 내보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숏폼 영상도 마찬가지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키만 좀 손에 익으면 더 빠르게도 만들 수 있겠어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 효과, 자막, 음악, 템플릿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더쉐어의 필모라 PC 버전을 활용해서 편집을 좀 보여드려봤는데 반응이 괜찮으면 휴대폰으로 편집할 수 있는 방법 튜토리얼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넘게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입장에서 이 AI 기능들과 다양한 효과들이 인상적이고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효과들은 저를 좀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편집인데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효과가 적용되니까 저도 이게 활용할 기능들이 꽤 많더라고요. 맥, 윈도우, 스마트폰, 패드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또 만나요. 안녕.